네, 안녕하세요, 골프방 여러분. 헌터방이요. 여러분, 아마존에서 몇 회차인지 모르겠는데 꽤 됐습니다. 절반 이상은 간 상태고 오늘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흰개미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존에 흰개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나무에 붙어있는데 그게 바로 흰개미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셔가지고 흰개미를 수백 수천 마리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역 사람들은 그거를 약간 단백질 원으로 해서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얘들이 심지어 울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흰개미를 잡아서 먹고 또 다른 생물들도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흰개미한테 개처물으러 가있는데 혼자 처물리기 싫어요. 같이 처물려요. 렛츠고. 흰개미는 정갈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 훨씬 더 수월하게 잡을 거예요. 아마 리발, 제발 리발.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저렇게 뭔가 볼록하게 동그랗게 만들어놨죠. 저게 바로 흰개미 집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집을 지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저런 거를 부시면 수천 수만 마리가 있고, 저런 데뿐만 아니라 저기 브랜드님이 찾아놓으신 데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약간 썩은 나무도 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딱 있어요. 요것도 다 흰개미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거 푸시면은 흰개미 나오거든요. 여기 어디요? 오, 뭐야? 같이 이동해. 같이. 오, 자, 여러분, 여기 다 흰개미입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일반 개미랑은 완전히 좀 다르게 생겼고. 오, 진짜 신기하다. 얘는 무슨 개미예요? 개미들 계급들이 있잖아요. 큰 개미, 작은 개미. 그거 초등학생도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데 딱 부셔볼게요. 부시면은, 자, 이거 보세요. 바로 이렇게 나와요. 와, 이거 엄청 통통해. 단백질이네. 개미들은 원래 자기 구역에 이렇게 손을 대면은 공격을 하는데 얘네는 공격을 안 해요. 근데 흰개미도 공격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조심해야겠네. 뿔이 달려가지고 사슴벌레처럼 무는 애들이 있는데 호주에서 몇 번 봤거든요. 아, 얘 검은 애들, 얘네 뿔 달렸네. 얘 검은 애들 귀 혼자 가는 애들 있죠. 대가리 검고 작은 애들. 얘네들은 뿔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 정도로는 간에 기별이 안 오기 때문에 갈 때 숲에 들어가지고 아주 거대한 덩어리 있죠. 그것도 깨부셔가지고 한번 잡아볼게요. 아마존에서 그만 하이킹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아우, 힘들어. 매일이 열사병이에요 진짜. 근데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탄소 오투 라마존 오투. 아우 맛있어. 여러분, 발견했어. 바나나. 어디? 와일드 바나나. 오오, 저 이거 찾고 있었거든요. 은근히 바나나가 많이 없더라고. 저건 안 익은 건데 저런 거를 삶거나 쪄 먹더라고. 태워서도 먹어요. 아, 태워서도 먹어. 그러면 약간 식감이 감자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일단 숲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붙어 있었는데 진짜 안 보이거든요. 완전 보고색이 너무 심하게 떠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하늘소와 다르게 굉장히 다리가 길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 좀 그만해. 다당다당다당다당다당. 하늘소 EDM 처음 보시죠? 우와, 진짜 신기하네. 자, 이제 부리님이 숙소로 들고 가신답니다. 이따가 드신대요. 안 먹어. 이따 장주 먹는데요. 아, 이렇게 이거 반응 바로바로 오네. 마음에. 자, 여러분, 이 녀석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개미같이 안 생겼는데 다케톤이라고 하는 개미라고 하더라고요. 입이 쫙 이렇게 벌어진 게 약간 사슴벌레 같고 대가리는 갑옷 같습니다. 힘세요 얘. 얘 성질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통 건드리면 개미들 엄청 발발되면 도망가는 거 아시죠? 네. 얘도 그러네요.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기 물린 거 보이시죠? 모기 미쳤습니다. 진짜 리치 느끼들이에요. 이거 다 물렸죠. 자, 여러분, 여기도 지금 싹 다 지금 모기 엄청 물려가지고 다리는 더해요 여러분. 아마존 힘든 게 제가 모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흰개미로 보충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잡아 처먹을 거예요. 마삭마삭. 쉣 더 퍽. 저 벌 제 겨드랑이 쌌던 벌이거든요. 이 리빨래끼야. 넌 뒤졌어. 플라야 가래. 오케이. 아싸, 리발레키. 한 놈 죽였다. 자, 여러분, 그때 벌룸 쏘였던 애인데 성훈아, 여기 겨드랑이 여기 모자이크 해줘야 된다. 자,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다행히 센 벌은 아니라서 지금 요 정도로 끝난 것 같습니다. 원숭아, 원숭아 어디가? 원숭아, 개미 먹으러 왔니? 귀엽죠 여러분. 애완용으로 여기서 키우더라고요. 청설모 마냥이네 원숭이가.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아, 손바닥만 해요. 와, 씨, 너무 키우고 싶다 저런 거. 자, 여러분, 여기는 아마존입니다. 리발레끼들이 대낮부터 락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오래 하는구만. 럭럭이 좋구만. 좋겠다. 부러움의 눈이 먼 롱브르가 락짓기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녀석은 브루님이 아주 애타게 찾던 군대김이라는 녀석인데 입을 보세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게 물리면 엄청 아파가지고 살에 그냥 파인다고 합니다. 약간 스타그래프트 울트라리 디스크랑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브루님 한번 물렸었는데 안 아픈 척 했다고 합니다. 브루님 영상 보시면은 안 아픈 척 할 거예요. 사실 아픈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요 녀석은 총알개미라고 한 녀석인데 제 영상 1편에서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위험한 녀석입니다. 개미들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엉덩이에서 산 액체를 뿜는 녀석이 있고 엉덩이에서 침이 나와서 말벌처럼 침을 쏘는 녀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침개미 종류라고 하고 이 침에 쏘이면요 최소 이틀은 열이 나고 4일은 알아 눕는다고 해요. 크기도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 크기인지 죄송해요, 손톱 못 깎았어요. 자, 여러분, 어느 정도 크기인지 보이시죠? 엄청나게 큽니다. 침으로 지금 엉덩이 꼼짝꼼짝한 거 봐. 리바르키 꼼짝꼼짝한 거 확 먹어버릴까 보다 리바르키.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마존 오시면 개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야, 너 너무 귀엽다. 아, 예뻐. 여기서 본 강아지 중 가장 깨끗하고 뭔가 사람 좋아하고 너무 귀엽다. 넌 관리됐네. 복 받았다 임마. 여기는 이제 다른 마을이에요. 자, 이 아마존 숲 중간중간에 이런 마을들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칠면조이 닭이니 오골개니 뭐니? 가라, 배고프니까. 안녕. 애기들도 이렇게 귀엽게 놉니다. 쟤네들은 목이 괜찮을라나? 면역이 있지 않을까요? 면역이 있을까요? 그렇죠. 애기 때부터 물렸겠죠. 안녕, 눈치 보지 마라, 야. 당당하게 살아. 너무 귀여워. 귀 봐봐.
야, 하지 말래. 나 건들지 마! 쫄아. 야생 코코넛이네? 캡틴! This is coconut? Yes, coconut. 아, 근데 코코넛을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저희 아마존 와서. 와, 엄청 큽니다. 아저씨 이렇게 큰 거 처음 봐. 나도. 우와. 자, 여러분 지금 저기 개구리 빵내기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다트프로그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개구리입니다. 굉장히 소형종인데 독이 세가지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블로우건 같은 걸로 침을 만들어서 다트프로그에 독을 묻힌 다음에 서생을 한다고 합니다. 오. 우선은 발을 조금 네. 앞쪽으로 해서. 네네네. 한번 해볼게요. 아 들어갔어요. 아하 다트프로그 맞죠? 네. 갑자기 앞에 팡팡팡 뛰어가더라고요. You need? Yeah yeah I need. Be careful. Poison. 아 근데 손 닦으면 돼요. 오 캡틴. 설마 설마 캡틴. 오. 와. 와 캡틴 you cool. Maybe. 오. 어디 가? 아, She's wrong. 아, She's gone out of my life. it's okay, but you're so cool, really. 자, 여러분, 저 다트프로그 제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야생에서 그래도 봐서 다행입니다. 못 잡았지만 손으로 잡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씻으면 되긴 하지만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아깝다. 일단 흰개미 먹자. 자, 여러분 그리고 방금 브루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트프로그 개미를 먹고 독을 생성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육돼서 키우는 애들은 보통 초파리를 먹이는데 그러다 보면은 독이 생성이 안 돼가지고 다트프로그에 독이 없어진다고요. 맞나요? 맞습니다. That's right. 자, 여러분 제가 뱀 발견했거든요. 오, 공격 태세, 공격 태세. 와, 방금 공격 태세 한 거 봤어요? 와, 개하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갔는데 뭔가 눈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니까 뱀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와, 진짜 벌쩍벌쩍 뛰었어요. 독사였어요? 저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 얼굴 못 봤어요. 얘가 우리 쳐다보고 있는 거 살짝 봤는데 그냥 살벌했죠? 이렇게 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진짜. 와, 저 뱀 나왔으면 좋겠어요 캡틴. 뱀 잡아서 먹어보고 싶어요. 독사 아닌 거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요. 뱀을 그냥 야생에서 꼬 먹잖아요. 와, 근데 종류는 처음 본 종류.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종류는 아닌 것 같았어요. 겉에 봤을 때 되게 반질반질거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가방 만들면 참 좋겠어요. 아 참고로 여러분 그 뱀을 제가 먼저 봐서 망정이었지 만약에 제가 모르고 밟았잖아요. 근데 물었다 독사다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생명보험 라상라상. 자 여러분 아마존 숲에 있는 마을이 갑자기 나왔는데 다들 축구하고 있어요. 뭔가 평화로워 보이지 않아요? 강아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저기. 에이 아니 뭘 안다고 하냐 임마. 굉장히 평화로워 보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 이구아나가 있다고 하는데 보이시죠? 진짜 리얼 그린 이구아나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봤습니다 여러분. 야생 이구아나. 와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방금 20배를 확대해서 본 건데 캡틴은 이런 거를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보이나 봐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는 입궁개미라고 하는 건데 이런 입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들고 갑니다. 제 1일차 영상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흙 같은 것도 지금 얘네들이 들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집인데 이 집 규모가 엄청 커요. 그냥 이게 싹 다 얘네 집이. 왜냐면 이 나뭇잎을 가져가서 안에서 버섯을 재배해서 먹는다고 해서 굉장히 특이한 개미입니다. 제가 첫날에 이 녀석 병정개미 대가리 거를 먹었었잖아요. 굉장히 라임 맛이 나고 엄청나게 향이 강했어요. 독성은 없다고 했으니까 먹었는데 오늘은 흰개미를 찾아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뭇잎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방금 목이 있었어요. 리발 뭐 나뭇잎인 줄 알고 잡아왔는데 목이네. 눈 처물고 있었네 이렇게 이거. 자, 여러분 길 가다가 굉장히 이쁘장한 사마귀를 발견했는데 제가 육식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막 사냥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오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손가락 딱 한 마디 정도. 우리나라 사마귀보다 훨씬 더 예쁘장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에도 연가시 있겠지 리발. 가져가서 물에 넣어볼까? 오 그렇게 안 튄다 빠르게. 오 뭐야 얘 좀 빡센가 봐. 자, 여러분 이 두리안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 되게 신기해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먹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와 여기 뭐 나오겠다 그죠. 족대질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족대 가져왔어야 했어. 근데 진짜 짐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족대까지는 챙길 수가 없었어요. 아이씨 아까 목이 물린 거 이씨 리발레키 모스키토 게르키. 뭐 있어 뭐 있어? 꽤 큰 동화미였어. 아니 유명했어. 오 뭐 닮았어? 머리는 블루통같이 블루통 스킨크? 혹시 까지 나 진짜 있어요? 좋아하는데 그럼. 어, 아 예 열매네. 열매 열매. 아니 그 열매 열매 나 열매 나간다 보다 아래로 나갔나? 아 너무 보고 싶다. 약간 뭉툭하고 귀여운 그런 대가리를 가지고 있었구나. 블루통 스킨 스킨크라고 여기 보시면 사진 따로 있죠. 이게 혀가 파래가지고 블루통 스킨크라고 하는데 저도 옛날 키웠었고. 혹시 곤충어머니에서 분양을 하고 있나요? 네 방금 사진도 곤충어머니 거고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들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아마존에서 곤충어머니 홍보만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깨끗합니다 편집당하니까. 자 여러분 지금 흰개미를 찾아서 계속 깊은 정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와 이거 그거 뭐야 양재 꽃시장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것도 여기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돈을 주고 입양을 해야 볼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이 그냥 자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신기할 따름이에요. 이거 뭐야 나무 이거 보세요. 이거 양재 수목원에 팔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흰개미 아니고 여러분 또 다른 개미가 있는데 엉덩이에 무늬가 있어요. 일단 흰개미 아니니까 패스. 자, 여러분 저기 로마뱀 한 마리 보이시죠. 저거 애널 종류네. 애널 애널? 불이 빨고 있는데 얘가? 오 빤다 빤다 살 빨라 그런다. 여러분 지금 헌터분이 이거 잡아주셨거든요. 아유 귀여워. 맹꽁이 같은 느낌 되지 않아요? 어휴 픽픽 오고 싶다. 끼어요?
자, 여러분 지금 잠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생각보다 뭐든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 뭐야 저거? 아, 블루테일 스킨 그거구나. 어디요? 저기죠. 지금 머리 막 들어갔다. 자 이렇게 그냥 주변 돌아보면 방금 도마뱀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이 한국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존은 진짜 아마존이고 근데 이제 원하는 목적을 찾기에는 역시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쉬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Let's go. Let's go. 아이, 이동. 이거 그거네. 여기에 흠집을 내면 저런 식으로 우유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커피나 우유 같은 데 타먹으면은 약으로 먹은대요. 면역력 효과 증진. 아.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수액이 우유처럼 막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먹지 말라고 하시네요. 오. 신기합니다. 오, 똑똑하다. 사장님 영어도 잘하고 진짜 똑똑하거든? Yeah, sure. 더 말해줄까? Yeah, yeah, more talk about counterfeit. Yes. 똑똑하고요. Yes. 진짜 영어도 잘해요. Yeah. And then. 어, 영어도 잘. 여러분 가다가 우리나라 송충이랑 비슷한 녀석을 만났어요. 여기 보세요. 와 여러분 개빡세게 생겼죠. 우리나라 송충이도 약간 이런 식으로 털이 나 있는데 요거는 털이 아니라 무슨 가시가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건드려 볼게요. 오 대들어. 오 엄청 세워. 오 야, 이거 먹어. 네, 미안해. 자 여러분 저런 거나 함부로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진짜 리즈입니다. 진짜 러머니 대성통고. 자 여러분 또 뭘 발견했는데 저게 개미라고 하거든요. 오 쉣. 공황장애래. 황고부증일 것 같은데. 오 신기합니다. 저게 개미래요. 일단 흰 개미는 아니에요. Where is white ant? I want to eat delicious. Where is white ant? Where is white ant? Captain please find white ant. 거의 초동 영어. 너무 잡아달라고 찡찡대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노래로 만들어봤습니다. 귀엽기라도 해야지. 롯데스 여러분 비옵니다. 제가 봤을 때 스콜인 것 같은데. 아 비소리 들리시죠? 이게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비소리가 많이 안 와도 엄청 크게 들리는데 지금 많이 오는 거 맞아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뭐냐면요 스콜이라고 이쪽에는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비가 꽉 쏟아지고 천둥번개 봐봐봐봐 한 시간 치고 싹 사라지고 갑자기 맑아져요. 그런 장면을 여기 있으면서 벌써 몇 번이나 봤는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따가 오후에 다시 나가서 개미 사냥을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이곳을 빨리 나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임박한 상황이에요. 얘 보세요. 대벌레처럼 이렇게 하고 있네. 아, 우리나라 좀사마귀 같다. 쉣 여러분. Shit the fuck. What is that? 오 이상한 녀석 발견했습니다. 전 도망갈래요. 자 여러분 지금 하산했고 자 이따 오후에 한번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한 2시간 40분을 하이킹을 했거든요. 오후에 가서 무조건 흰개미 먹을게요. 캡틴 충성. 충성. 자 다시 정글 들어갑니다. 렛츠고 정글. 자 캡틴이 여기를 뒤지고 있어요. 수셔 다 찔러. 아이. 이 코미디언. 여러분 흰개미집 발견했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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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흰개미네. 다큐에서 보던 흰개미가 이런 흰개미던데. 보이시죠 여러분, 완전 흰개미. 진짜 흰개미입니다. 이거를 먹어야 되나? 근데 이거 먹어도 네. 되나? 캡틴 Can I eat people eat? You eat you.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Safe? This is the white color. It's different. When this comes in water, it's right here. 아, 아 right. Yeah, this is the dry. 아, 아 여기에 yeah. 이렇게 달려 있는 거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거는 yeah. 지금 많이 말라 있다. So can I eat white color? Safe. 자 여러분 요것도 다 먹어도 된대요. 자 여러분 진짜 다큐에서 보던 흰개미입니다. 애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야 신기하다. 애들 이렇게 해도 장주에 안 물지. 네. 어, 얘 지금 바로 먹어도 돼? 되지 않을까요? 아 나중에 모아서 먹을게. 더 큰 집을 찾아서 한번 채취를 해볼게요. 왜 그래요, 브리니? 뚫렸어 지금. 아 조심해. 독 있는 거였으면 너 벌써 죽은 거야 임마. 아마존에 무덤 생기고 싶어. 독 들어가면 빨아 죽겠지. 내가 당연히 추룩추룩 빨지. 자 여러분 요것도 아까 그런 걸 거예요. 뜯어볼게요. 엄청 딱딱한데 이거? 손으로 안 되네. 그래서 칼로 했구나. 나중에 할게요. 어? 큰데? 너무 딱딱해. 이거 송곳 같은 걸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저도 손으로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삐죽한 게 필요합니다. 어, 굿. 진짜 많다. 조금 채취를 해볼까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It's inside. 자 여러분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버리고 간 집인 것 같고. 그래서 칼이 있네. 아 맞네. 장주 칼이 있어. 칼 한번 써보자 장주야. 자, 자 여러분 이제 나오면 요 칼로 한번 쑤셔보도록 할게요. Empty? It's empty. 아... 와 엄청 딱딱한데 이걸로 안 되는데요. 와 이거 심한데. 다른 걸로 옮겨볼게요. 어 저거 뭐예요? 오 여러분 저거 벌 아니에요? 자 밑에 지금 엄청 뚜까 패고 계시거든요. 와 야 개미 엄청 커요. 저거는 흰 개미 아니에요. 진짜 위험한 개미다. 조심해야 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딱 봐도? 우와 근데 벌 같은 집에서 이런 개미가 나오네. 신기해요. 어 뭐 잡았다. 왔어. 왔죠. 꽃무지. 개쩐다.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우와 너무 신기해요. 자, 여러분 개미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크기도 너무 커요. 지금 거의 한 요정도 사이즈는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냥 순하고 귀엽게 생긴 흰 개미 먹을래요. 자, 여러분 저기에 큰 거 하나 있습니다. 덩어리. 저것도 가서 UK팀분이 부셔주실 겁니다. 박살 전공.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되나 봐요. 돼. 작은데 한번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규모가 크다고 해서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 이건 또 다른 거네. 흰 개미 집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흰 개미가 아니에요. 집이 똑같이 생겼는데 다 다른 개미가 살고 있어서 생각보다 쉽지 않네. 와 저기 진짜 큰 거 나왔습니다. 우리 헌터분 몸통만 해요 저거. 저 헌터분은 진짜 헌터 같다. 예? 그럼 우리 헌터는? 예, 가이드. 여기도 감 보는 것 같아요. 어 맞나 봐. 오 저거 따주신다. 들어오 와 드디어 Can you please more? 와 하지만 얘네들은 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물통 브리님 혹시 꺼낼 수 있어요? 제발. 야야야 이렇게 해서 여왕개미. 우와 퀸 여왕개미래요. 아 큰 것들이. 오 날개 달렸어. 오 그러네 신기하다. 진짜 다 먹어도 되겠죠? 그쵸. 야 이거 황금보증 있는 사람들은 약간 스킵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굴하고 참고보세요. 물을 조금 마시고 이 물을 안에다가 한번 넣어서 익사를 시켜볼게요. 한번 담아볼까요? 얘들을 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안 올라온다. 네. 이렇게 올라오면은 요거를 그냥 여기 넣고 이렇게 털어 물 아까 안 먹었어야 되는데. 아 물을 안 먹었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네. 털린다. 자 이렇게 또 다시 손가락 해놓고 물 마시러 올라올 거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봤을 때 나뭇가지 해놓고 이렇게 털어야 될 것 같아요. 나뭇가지로 다시 할게요. 나뭇가지 타고 올라오면 자 넣고 다다다 털면 얘들이 안에 저렇게 떠다녀서 익사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먹으면 돼요. 일단 계속 채취를 먼저 해볼게요. 바닥이 겁나 많은데? 이동하네. 오 엄청 많아. 우선 여왕을 담읍시다. 네. 여왕 너무 약한데? 여왕 바로 터지죠? 너무 약해요. 자 그냥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가다 하시죠. 노가다고 그 세워놔야 되는구나. 예전에 다큐멘터리에 원숭이들이 나무 꽂아놓고 기다리는 걸. 아 원숭이들이 이렇게 해서 먹어? 야 우리가 또 원숭이한테 배우다니. 내가 위로 올라가려는 그게 있네. 와 바닥에 너무 많아. 나뭇잎 오히려 토토토토 야야야 야야야 다 들어왔어. 오 여기 또 맞다. 여기 엄청 많다 여기. 우와. 잠깐만 이거 나뭇잎 털어요. 우와 이거 잭팟. 와 그래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마리수가 저희가 하나하나 채취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거를 다 따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Thank you, very thank you. 진짜 모기가 살인적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미치겠어요. 간지러. 자 일단 저거를 지금 패고 있습니다. 어, 와 여러분 크기 엄청납니다. 지금 뿌리를 따고 있어요. 거의 다 땄어요. 우와. 우와. 야. Thank you. 우와 진짜 크죠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싹 다 똑같은 흰개미들 여기 막 떨어져요. 야 이거 부어야겠다. 오야야야 이것만 해도 빨리 되겠다. 자 여러분 일단 최대한 많이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금 썸네일 찍으려고 저걸 들어봤는데 약간 소나무 진 냄새가 굉장히 진득컨이 납니다. 근데 막 손이 찐득거리거나 개찐득거리네. 야 볼에 같이 들어가서 그럼 이렇게 털었어야 되나? 이렇게 하고 털면은 이렇게 남잖아요. 얘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예. 오오오 아,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자, 이렇게 깔때기 모양 만들어주고, 이거를 여기 위에 이렇게 털어요. 자, 이렇게 털고, 안 돼요. 안 된다. 그럼 잠시만요. 이거 잭팟이거든요. 잭팟! 와, 얘네 일렬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뒤에 페로몬 뿜으면서 일렬로 잘 다니더라고요. 길을 앞으로 만들어준 거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채취를 했으니까 요건 이제 들고 가서 먹을 건데 어떻게 먹을 거냐면요. 얘네들을 걸러낸 다음에 야생 바나나 잎을 따가지고 싸서 한번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 걸르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볼게요. 와, 이 개미 한번 보여주세요. 와, 잠시만. 이거 잭팟이잖아. 놓칠 수 없지. 그 나무채로 넣어. 아, 렛츠고. 자,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길에 파란색 도마뱀이 있었어. 라이. 어디? 오, 블루테일 스킹크 아니야? 아, 블루테일이다. 아, 블루테일 스킹크네. 저 영상에서 첫날 보여드릴 때는 블루테일 스킹크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어, 여기다. 아, 나왔어. 다시 올라갔어. 야, 이 스킹크 종류는 겁나게 빨라가지고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아, 놓쳤어. 놓쳤어요? 와, 엄청나다. 엄청 빨라. 저 만졌거든요? 잡았다. 잡았다. 진짜 잡았어요? 나이스. 자, 여러분 이게 블루테일 스킹크라고 하는데 오, 발색이 너무 예쁩니다. 꼬리 보세요. 그리고 도마뱀들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저희가 잡는 과정에서 좀 꼬리가 잘린 것 같은데 다시 놔줄 거니까, 그리고 요 꼬리는 다시 자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예쁘다. 이 발톱 힘이 새끼인데도 생각보다 느껴져서 너무 귀여워요. 아 예뻐. 집에 와서 키우고 싶다. 같이 갈래? 붐바야 있는데 가서 먹힐래? 자 여러분 얘는 다시 놔줄게요. 야 올라가. 가. 아 그래 와유 낙사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흰개미를 잡아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바로 바나나 잎이 있습니다. 요 바나나 잎을 따가지고 거기에 싸서 숯불에 해가지고 찌는 느낌으로 해서 추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잎을 따야 되거든요. 어이 무서워. 여기 뭐가 나타날지 몰라가지고 요걸 한번 따봐요. 엄청 질긴데? 물 나와요. 안 되는구나. 칼 있어 상추야? 지금 없어요. 아니면 쭉 찢어요. 쭉 그냥 김치 찢듯이. 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안 되네. 에이, 내가 왔잖아. 자, 여러분, 칼 가져와서 다시 해볼게요. 자, 여러분, 칼을 다시 가져왔어요.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바나나 잎을 땄거든요. 이제 여기 한번 싸가지고 해보도록 할 건데 문제가 뭐냐면 자, 여러분 요거를 흰개미들만 골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은 여러분 물에 탄 잿더리 같이 했는데 잿더리 아니에요. This is ant. And ant here and 칙칙 해서 아니야. 이거를 큰 대야에 부어야 될 것 같은데 Can I use 야 눈치 백단 오 채반이 있어 채반이 너무 까만데 괜찮아요 뭐 다 이렇게 삽니다 야 개미 먹을래? 개미 귀여워 아 땡큐 근데 이거를 여기다 부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걸려질 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걸려야 되지? 아니면 여기다가 넣어서 그냥 여기다 넣어서 그래. 개미만 이렇게 이렇게 타가요 오케이 오케이 와 여러분 이 개미 나오거든요 오 엄청 많이 잡았네 오 땡큐 help me we only eat and we want 자 여러분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물을 다시 여기 넣었는데 아 오 롯나 깔끔 오 very good 자 이제 여기서 개미만 골라야 되는데 여왕 내가 봤을 때 여왕 개미 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조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와주신다 잠깐 기다리라고 하신 것 같아요 어 이거 해보신 것 같은데 아 여기에서 개미만 나오게 하나 봐요 안 된다 어 또 다른 방법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아 물 이렇게 뒤져보셨나? 그런 것 같은데 오 진짜 오 나온다 나온다 자 여러분 지금 개미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개미만 나오고 있어요 요거를 다시 여기 걸러요 그러면 이제 개미만 여기 남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많이 드셨나 보다 Did you eat? 아 드셔본 적 있으시다면 그리고 여기에 딱 올려요 와 이 개미 More please 오케이 야 역시 여기 계시는 현지인의 노하우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우왕좌왕했잖아요 하나씩 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와 더 많아 더 많아 아 이렇게 드시는구나 캡틴은 물어보니까 안 먹는다고 자기는 예, 예, 예. 캡틴 한국 사람이잖아요 수저 여기 흰개미 중에 여왕개미들이 있잖아요 저거는 커가지고 안 걸러지거든요 저거는 몇 마리만 빼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걸러줄게요 오 제일 많다 오 자 그리고 여기에 부어주실 겁니다 나이스 베리 굿 자 이게 여왕개미거든요 자 요 여왕개미들 조금 넣을게요 야 이게 뭐야 아우 땡큐 여왕개미 골라오셨다 아우 really 로나 땡큐 그렇게 뭐 크게 부담감은 없는 그겁니다 한국에도 좀 있는 그런 음식 같은 느낌인데 개미는 사실 단백질만으로 많이 먹잖아 저도 한국에서도 불개미 먹어봤고 충분합니다 여러분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줌하니까 이상하네 리바 중간중간 나무 조각을 소스로 넣어주시네요 오케이 땡큐 땡큐 됐어 여기서 자 접는 거를 아하 이게 방식이 있네 물 나오는 거 봐 우와 이래가지고 이게 쪄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묶으러 가야 되는데 묶는 것도 이제 천연 재료로 아 여기 있는 걸로 이렇게 하는구나 자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 우리 엄마 다시 어디 가고 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 바로 이렇게 여기 지금 숯불이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요거를 쪄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지에서 단백질 보충을 하는 방법인데 요런 거를 제가 아마존에 와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사실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와 10분이다 한번 바로 펼쳐볼게요 자 저 개미 먹 거지? 당하죠. 사이드 디쉬. 사이드 디쉬? 뭔데? 예. 너는 이 닭이 아닌 저기 있는 병아리를 가리킨 것 같은데 맞니? 아, 닭이죠 닭 오 뭐야 10분 있다 돼야 되는데 지금 완전 숯 안에 이렇게 넣어버렸습니다 야 이거 숯에 그냥 넣어버렸네 이거 약간 감자 고구마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야 이거 그냥 넣어버렸어요 와우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바나나 입에 불이 안 붙어요 이게 아까 저희가 딸 때 물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물이 많아서 이게 불이 안 붙고 이렇게 유지되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오 쉐터 아, 자 이따 한번 까볼게요 자 여러분 개미 저희 먹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얘네도 지금 땅바닥에 있는 개미 먹고 있습니다 다 된 것 같아요 어 다 됐어? 어 와우 피니쉬 우와 오, 다 뭐야? 됐어요? 떡처럼 됐네 오, 고소한 냄새 오, 야. 오 고소한 냄새 나 그쵸 오 진짜 고소한 냄새야 여러분 맞아 그 밤? 밤 냄새가 납니다 이게 바나나 잎에서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아, 나 여왕 먹고 싶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여왕 여왕 한 마리만 먹으면 맛 나겠어요? 여왕 두 마리? 자 브루님의 여왕 개미 지금 드셔보신대요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세요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약간 숯불 알밤? 아 알밤 밤 아 진짜로? 밤만 나 밤, 냄새도 밤 냄새가 맞아요. 나고 그리고 지금 만져봤을 때는 약간 수분기 많은 떡 같은 느낌이거든요 장주야 한번 먹어봐 일개미도 조금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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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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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네 나무인데 그거 나무 아니야 단백질이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나무 좋아 추베르 되니? 당연하죠 장주 하나 둘 셋 추베르 발음 왜 굴려 괜찮아? 진짜 맛있어? 아닌 것 같은데 장주? 아 근데 나는 먹었지 어때? 괜찮냐? 여왕만 따로 먹어 알았어 아, 먹어봐 이게 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어때? 맛있다니까? 여왕은 약간 태운 맛만? 태운 밥맛? 일개미는 향이 좀 달라요 일개미 별로야? 향이 있어요 특이하게 아 진짜로? 돼요, 한번 먹어볼게 자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한번 퍼가지고 숙제로 먹는다고 아이 저 발라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인데? 어 냄새가 되게 구수한 탄 밥 냄새가 납니다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엄청 그 밤이랑 약간 화한 맛이 나. 아까 제가 그 아 포장하지 말고 진짜로. 진짜 무슨 말이냐면 단맛이 조금 나다가 흰개미 진 만졌을 때 그 송진 향 있죠. 네. 그 향이 일개미 맛에 많이 나요. 그 나무를 약간 화한 나무, 화한 느낌의 그런. 나 먹어볼게. 특이한 향이 나죠 뭔가. 무슨 말인지 먹어볼게요. 일단 아마존 현지 분들이 먹은 거니까 삼켜볼게요. 그래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막 미친 듯이 구역질할 정도 아니고 약간 밥맛 플러스 화학약품 맛이 납니다. 그럼 먹어보세요. 나무 같이 생겨서 같이 먹는 거죠? 이게 나무 맛이 섞여서 그런 거야? 얘네가 머리 쪽 씹으면 뭔가 이게 맛이 나는 거 같아. 머리 쪽이 딱딱하잖아요. 머리 쪽이 먹어봐요. 아 이거 나무잖아 이거. 아 나무. 개미만 먹으면 맛있어. 개미만? 나 여왕개미만 먹어볼까? 두 마리 아까 먹었는데 맛 났죠? 자 여러분 저 여왕개미 자 네 마리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번엔 여왕개미 네 마리만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 완전 밤인데? 여러분 일개미는 먹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왕개미만 딱 해서 먹었는데 진짜 리얼 밤맛 나요. 너무 맛있는데 진짜? 한 마리만 더 먹어볼게요. 지금 딱 한 마리 남았거든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거는 진짜 완전 리얼 밥맛입니다. 이분들 한번 드려볼게요. Hey, can you try? No. Why, why? That's right. No. No. Okay, okay. 내가 아까 뱉는 거 봤거든. 자, 이분들은 안 드신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현지에서 먹을 수만 있는 자연산 흰개미를 진짜 엄청 큰 집을 발견해서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봤는데 또 이런 거 아마존 아니면 또 언제 와서 해보겠습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고 다음 아마존 영상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호도 바랑이요. Really no? 네, 오케이, 오케이. 장주가 또 일개미만 먹어본대요. 아까 나무인지 일개미 맛인지. 나무 일개미. 일개미 맛이 맞는 것 같아요. 아, 화해. 이상한 향이 나요. 그 송진 향 나지, 약간. 맞아, 오, 화하다, 화하다. 어어, 그지, 화하지. 머리에 씹혀요. 사각사각하게. 갑자기 기절한 거 아니야? 잘해, 잘해. 좋은 좋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버린다. 버려. 닭들아 먹으라.